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서판교 화훼 단지를 다녀왔어요. 사실 서판교 화훼 단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한 꽃시장이에요. 혹시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분당 미금역이나 동천역 부근이에요. 서판교 화훼 단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식물들은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 보니 야생화 종류들이 매장 밖에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야생화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판교 화훼 단지를 가는 길목에 여러 꽃집들이 쭉 있어서 이곳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가다가 한두 번씩은 이런 꽃집들을 보셨을 텐데 식물의 종류는 많을까? 상태는 괜찮을까? 궁금증만 있었는데 오늘은 직접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 도로가 옆 꽃집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은 부겐베리아입니다. 일반적인 부겐베리아는 아니고 잎에 무늬가 들어간 부겐베리아예요. 가격은 55,000원으로 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저렴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늬 삼색 부겐베리아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어디서 구입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했는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다만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긴 한데 몇 가지 색깔의 부겐베리아가 접목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꽃을 피워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아직 꽃이 많이 피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복불복이에요. 다음은 란타나입니다. 삽목 번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귀여운 사이즈의 란타나예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3,000원입니다. 이 란타나는 꽃이 피기 시작해서 만개하면서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칠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외목대로 키우면 정말 멋진 식물인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키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홍천 정원일기에서도 보여드린 아틀란티스예요. 세덤과의 식물인데 쉽게 생각하면 돌나물과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국내에 소개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비쌌거든요. 지금은 많이 번식이 되어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포트에 6,000원인데 화분 안에 줄기가 꽉 차 있어서 금방 덩치가 커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노지 활동도 굉장히 잘 되고 여름 이후 노란색 꽃도 피워줍니다. 다만 빛이 부족한 곳에서는 쉽게 웃자라 예쁘지 않게 자랄 수 있어요. 미모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잎에 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잎이 오므라드는 신기한 식물이죠. 이 미모사는 다른 꽃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긴 한데 유독 이곳에서 판매하는 미모사의 덩치가 굉장히 커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열대지방의 식물인데 자생지에서는 나무처럼 자라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에 따뜻하게 관리하면 나무처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진천 온실에서 한번 크게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세력이 좋으면 예쁜 보라색 꽃도 피워주고 씨앗도 맺습니다. 겹찔레 장미입니다. 평소 보던 겹찔레 장미와는 생김새가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이런 형태로 피는 찔레는 처음 보는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일단 꽃과 잎이 초미니 사이즈고요. 흰색 꽃을 피우는데 장미 같기도 하면서 국화 같기도 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줄기를 살짝 만져보니 가시가 있었어요. 워낙 월동도 잘하는 식물이다 보니 홍천에 하나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백리향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약간 덩굴성을 띠면서도 지면 위로 뻗어나가는 지피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꽃이 거의 진 상태지만 봄에 앙증맞은 분홍꽃을 피워줍니다. 정원에 단독으로 심어도 매우 좋고 화분에 키우는 외목대 식물의 경우 화분 흙 표면에 함께 식재해줘도 너무 예뻐요. 줄기를 잘라서 흙에 꽂아두면 뿌리도 굉장히 잘 난다고 하니 한 포트를 사서 많이 불려나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족두리꽃입니다. 이 식물은 꽃시장에서 몇 번 보지 못한 식물이에요. 몇 년 전 본가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식물입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분홍색 꽃을 피우는 품종도 있고 흰색 꽃을 피우는 품종도 있어요. 작은 화분에서 자라서 키가 많이 크진 않은데 노지에 심어 키우면 거의 1m까지 자라는 야생화예요. 전국 어디서든 노지 활동이 되는 식물이라 마당 한켠에 한두 포트 심어두면 매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식물은 오늘 처음 알게 된 식물입니다. 이름이 써니 블러버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물레나무예요.
약간 대나무 같은 모습의 나무인데 샛노란 꽃이 피어 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유독 벌이 꽃에 많이 앉아 있어서 향기가 있나 싶어 맡아보았는데 향은 나지 않았습니다. 생육 조건이 어떤지 몰랐는데 라벨이 꽂혀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하 25도까지 견딘다고 하니 웬만한 곳에선 노지 활동이 가능할 듯하고 빛을 좋아하고 키도 70cm 정도까지 큰다고 적혀 있네요. 덩치가 조금 커지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미스김 라일락도 있습니다. 가격은 한 포트에 7,000원으로 살짝 비싼 느낌이 들었는데 화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화분 하나에 4-5개 정도의 라일락이 모아 심기 되어 있었어요. 작은 관목 형태로 풍성하게 키우기 제격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시중에 미스김 라일락으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는 팔리빈 라일락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정확한 구분법은 잘 몰라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아야겠습니다. 수영들이 대부분 잘 잡혀 있어서 탐이 났던 라일락이었습니다. 문이 한련화입니다. 역시 2-3년 전쯤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이에요. 잎은 워터코인과 닮았지만 화려하고 큰 꽃을 피웁니다. 몇 년 전에 잎에 무늬가 들어간 변이 개체가 등장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작은 화분 하나에 3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000원으로 10분의 1 가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꽂이로도 번식이 잘 될 만큼 잘 불어나서인 것 같아요. 무늬가 좋은 개체도 있고 부족한 개체도 있다 보니 무늬가 좋은 개체를 잘 선별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 너도 부추입니다. 홍천에서도 키우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데 이거는 신품종인가 봐요. 사실 기존에 키우던 아르메니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짝 화색이 진한 정도인 것 같아요. 2월에 일본 꽃시장에 갔을 때 연핑크색 꽃을 피우는 아르메니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얼른 연핑크색 아르메니아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홍천의 아르메니아는 3년 정도 키우니 제 머리통만하게 커지고 꽃도 엄청나게 많이 피워줍니다. 노지 활동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식물이에요. 매장 안에는 다양한 관엽식물들도 볼 수 있는데 많이 소개했던 식물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구경을 해볼게요. 서판교 화훼단지 구경을 마치고 차를 타고 용인 방면으로 2km 정도 가다 보면 왼편에 여러 꽃집들이 보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이곳 식물들을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식물 상태가 매우 좋다였습니다. 대형 꽃시장에 비해 식물들의 회전 속도가 느리다 보니 어느 정도 묵은둥이 개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사오고 싶은 대품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식물 가격이 잘 써있지 않아서 물어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겹떡갈잎수국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올해부터 홍천 정원에서도 저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가격표가 붙어있긴 한데 35라고 쓰여있습니다. 35,000원이기엔 너무 싸고 35만원이라기엔 조금 비싼 느낌도 드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옆 가게에는 헌칠한 목수국들이 있었어요. 잇둥을 살펴보니 강전정을 한 후 올해 새로운 가지를 받아 키를 키운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외목대보다도 이런 다관형 목수국도 참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옆에는 수련도 있어요. 큰 수조 안에 화분째 물에 담가 키우고 계셨는데요.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련보다는 연꽃을 좋아해서 진천에서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과 연꽃은 은근히 진딧물이 잘 끼어서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이 나무는 보리수나무예요. 분재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는 식물인데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리수 열매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엄청 떫었던 기억이 커서 지금은 먹지는 않아요. 이 카네이션은 판매 상품은 아닌 것 같고 사장님께서 그냥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얼핏 밑둥을 살펴보니 최소 1년 이상은 화분에서 키운 것 같은데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오래 잘 관리하는 사장님이 계신 꽃집에서는 식물을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왕 댄스파티 수국입니다. 3년 전 예능 프로에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국인데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쉽게도 꽃은 거의 다 진 상태였고 지각생 한 송이가 아직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수국 형태로 피는 별수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옆집에도 묵은둥이 대왕수국들이 몇 화분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꽃을 피우는 수국도 있고 옆에는 굉장히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피는 수국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래에는 아나벨 수국까지 피어 있는데 특색이 다른 수국들이 모여 있으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판교 화훼 단지와 도로가에 위치한 꽃집들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특히 도로가 꽃집 투어가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 길을 가다가 이런 꽃집들이 보이면 자주 들러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근처에 이런 꽃집들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